안녕하세요 여러분, 허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네마스터로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막을 넣을 지점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터치하시면 새로운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텍스트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하시는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막이 영상에 들어갔는데요. 자막 주변을 터치하시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자막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주변에는 두 개의 화살표가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자막의 크기가 바뀌죠.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로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